오늘은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이죠. 정책자금 PPT 하고 왔습니다. 기본 저는 이제 한 2시 20분쯤에 PPT 한다고 되어 있는데, 그 시간을 굉장히 칼같이 잘 지켜서 입장을 했습니다. 물론 전좀 이렇게 조바심에 일찍 와서 차에서 좀 이렇게 PPT 할 내용을 읽었어요. 그리고 PPT는 초를 재더군요. 그러니까 5분 동안 PPT를 해야 돼서 저도 한요 며칠 동안 계속 이제 PPT 할 분량, 5분 분량을 계속 맞추려고 이제 그 발표물에 대한 텍스트 줄이기, 알짜배기로 만드는 노력을 했지만 사고 어떻게 다발 보면 부탁입니다. 알짜배기가 아니고 핵심 내용도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, 하여튼 5분이라는 PPT 시간이 주어지고 나머지 5분 동안 이제 질문 공격을 받아야 하죠. 질문을 받는데, 일단은 뭐 굉장히 필요한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물론 중진공 돼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기 더 좋겠지만, 일단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PPT라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, 일단은 그래서 한번 해보는 사고 건데, 다발 구간입니다. 일단 질문 내용은 그렇습니다. 뭐 예로 뭐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 번다는 거냐는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. 3천만 원을 번다는 겁니까? 라고 네 라고 했던 것 같은데, 왜 3천만 원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뭐 설명을 드렸죠. 이제 뭐 순수 매출이 5천이면 자재비가 뭐 1천만 원이고, 그다음에 뭐 기타 운영비에서 또 1천만 원 나가고 해서 뭐 3천만 원이다. 뭐 이렇게 설명을 PPT에도 했었는데 한번 더 해드렸던 것 같고, 그다음에 이게 직원 채용을 할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잠시 후 1인으로 제작을 좌회전입니다. 해서 유통, 판매, 광고 다 하려고 한 거였는데, 이 PPT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될 것도 안될것 같아서, 일단은 직원 채용을 할수 있을 만한 발맞는까지 약 일로 좀 12 부풀려서 적긴 킬로미터 했죠. 직진입니다. 근데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는 뭐알수 없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게 기계를 이용한 거냐 아니면 손으로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아시는 분들은 물어보시는 것 같고, 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의 디테일하고 수월하고 빠른 신속함을 아시는 분이 물어보신 거겠죠. 그리고 뭐 오늘 이제 가보니까 여러 파트들이 있었습니다. 뭐 금속 관련된 거, 뭐 가구와 관련된 거는 뭐 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, 가구 소품이어서 뭐 다르게 이름을 댄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네.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, 그다음에 뭐 귀금속 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, 그다음에 나무인데 장작, 참나무 장작을 하신다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, 하여튼 뭐 예, 다 만날 수는 없었어요. 제가 대기하는 타임에는 세분 정도밖에 없었고, 굉장히 그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. 그리고 뭐 요즘 코로나 물론 끝나가지만 그래도 이제 문진표 작성했던 것 같고, 저는 이제 경산에 있는 이제 대구 경북 연수원, 경북대구 연수원에서 3층에서 이렇게 PPT를 했고, 뭐 마이크를 약 준다던가 이런 300m 시속 시스템은 아니었어요. 그냥 60km 신호 위반 살짝 과속 어두운 주의 조명에 구간입니다. 말이 어둡지 얼굴은 다 보이고,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앞에 프론트 같은 것도 없고, 단상? 단상 같은 거 없고, 그냥 A4 용지나 뭐 태블릿을 들고 이게 그냥 PPT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. 사실 그 PPT 할 때는 5분 맞춰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사실 글자 읽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고, 그게 아니었으면 좀 여유롭고 질문도 좀 여유롭게 받으면서,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겠지만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한 생각이었는데,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굉장히 그냥 이렇게 솎아내린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뭐 좋은 경험이었고, 다음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무튼 중진공 그 정책자금 잠시 후 최소 PPT 관련된 60km 신호 위반 영상, 과속 주의 정보 구간입니다. 영상이었습니다.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안녕!